마스 리브라. 리브라. 리브라 있어요. 결정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버고와 리브라예요. 마스 버고와 리브라가 결정장애가 있어. 결정장애 없어요? 오늘 하나도 안 맞는 거 같아. 하나도 안 맞는 거 같아? 네. 그럼 이제 한번 봐봐야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달이 사수이니까 기본적으로 달, 내 내면이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긍정적인 성향이 있어요. 긍정적인 성향이 있는데 뭐를 못해? 화 잘 내요? 네. 엄청 싸우고 다녀요. 짬뿐이네. 짬짝이야. 원래 화성 자체가요. 화성이 싸움인데 화성이 뭐를 입었어요? 이 금성. 금성의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 금성이 귀부인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내면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싸움닭이라고 하면 화성 자체의 기능이 제대로 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가 원래. 그러면 지금 반대편이 양자리를 배우는 건 맞아요. 배우는 건 맞는데 원래 나는 귀부인 옷을 입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싸움이 제대로 되겠냐고. 안 되죠. 안 되는데 원래 이제 화성 자체가 리브라인 사람 자체가 원래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가 많지 않은데 내 에너지를 자꾸 양자리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양자리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화를 내놓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양자리의 화성은요 화를 내고도 좋아.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런데 리브라의 그 화성이 화를 내놓고 자기 에너지가 없는 거를 다 쓴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에너지 다 바닥인 거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화내고 스트레스 받아. 화내고 양자리는요 화내고 뒤끝이 없으니까 그냥 아유 됐어 라고 하는데 화를 내긴 내지만 내 에너지를 쓰진 않았다. 내 에너지는 원래 화나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막 즉시 화를 내야겠다가 아니고 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를 리브라 성향으로 쓰는 게 진짜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에너지를 바닥까지 다 쓰고 나 그럼 몸이 좋겠어요? 안 좋지. 양자리가 화를 안 내는 게 문제이고 화성이 그 리브라가 화를 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화를 안 내야 되는 사람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썼을 때 건강한 거예요. 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요거의 기능 자기의 기능이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라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리브라 성향 리브라는 원래 화성 기능이 약화된 거거든. 약화된 성향인데 자기 기능을 저기 하지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럼 리브라는 어떤 성향이냐 조화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럼 뭐냐 화성이 화를 내고 있어. 상대방이 화내는 사람인 거예요. 상대방이 화내는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야. 나도 온유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잘 봐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왜 리브라는 지금 저울질을 하잖아요. 저울질을 하기 때문에 양자리는 저울질 안 해요. 무조건 화낼 수 있어. 화 내야 돼 원래는. 그런데 리브라는 저울질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사람이야. 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안 내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지. 자기의 원래 본성적인 본래의 성향으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화를 자주 내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화 안 내는 사람 만나야지. 화를 안 낼 사람을 만나면 내 몸이 이제 그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 리브라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원래 리브라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네, 그랬잖아. 공부를 잘 시키려고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그럼 공부 잘하는 그룹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공부를 잘해요. 리브라 성향이 그래요.
화를 안 내는 성향을 만나면 화 안 내요. 굉장히 온순해져요. 그게 이 리브라 성향들이에요. 근데 리브라 봐봐. 관계성을 고려하면서 협력하는 태도로 부드럽고 우아하게 자신을 주장해요. 이게요, 원래 리브라의 성향이에요. 왜? 금성적인 걸로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도 별로 화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 별 자체가. 근데 행동의 밑바탕에는 대립을 조화시키려는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며 공정하고 균형을 지향해요. 균형. 굉장히 이 리브라 성향은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이것저것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욕망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우리 보통 만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변 사람을 한번 돌아봐라. 내 주변 사람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원래 그 저기 달이 사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달 사수는 굉장히 긍정이에요. 사수의 모두가. 그리고 쌍둥이 자리 자체도 긍정적인 사람이야. 왜냐면 저기잖아, 공기잖아요. 공기니까 잘 맞추고 그 사람 상대방한테 맞추는데 아, 나 쌈딱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화성 기능이 잘못 발현된다는 거지. 그 이득 관계 간에서는 엄청 심하게 쪼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뭐 뭘 했는데 안에서 저 혼자 해가지고 뭐 부당함을 느꼈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앞에서는 대놓고 말을 하거나 좀 그런 식으로 건들면서 싸우는 그런 거를 엄청 지금 학교에서도 막말하고 있어. 왜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저게 지고 싶지 않은 거야. 지고 싶지 않으니까 내 성향이 지금 반대 성향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그 반대,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 그럼 나도 바뀌어요.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 그게,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온순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하는 게 내 내면이 편안해져요. 근데 지금은 내면이 편치 않을 거예요. 자꾸 왜냐면 저기 가서 학교 가가지고 아, 오늘은 어떻게 싸울까? 아, 오늘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왜? 상대방이 그렇게 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부간에도 그렇게 나와요. 부부간의 본인 성향이 원래는 리브라 성향이니까 화를 안 내거든요. 근데 남편이 화나게끔 하면요, 나도 자동으로 화를 내버려요. 그거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로 내 정서가 어디에 맞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리브라 자체는 화내면 안 된다라는 거지. 화내면 자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딱 리브라 화 우유부단하고요. 저기 화 잘 못 내요. 아 맞아요. 전 그래요. 왜 그럴까? 이렇게 했을 때가 정상이라는 거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자기한테 제대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 아니에요. 저는 싸움 진짜 잘해요. 그럼 주변을 돌아봐라. 내 주변이 나를 화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내가 빠져나올수록 내 에너지가 훨씬 좋아져요. 지금은 에너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사수자리 에너지를 쓰려고 해야 돼요. 사수자리 에너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수와 천치. 다 굉장히 긍정의 별이거든. 긍정의 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딱 보기에 천칭이 지금 딱 나와 있거든. 굉장히 여성스럽고 말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 문제는 나는 여기에서 싸워가지고 전투에서 내가 지면 안 돼. 지는 것 자체가 내 균형이 저기 그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좀 편안한 사람으로 바꿔야지 관계성은. 그게 이제 이 화성의 성향인 거예요. 균형을 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균형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평등하고 평화롭기를 원해요. 원래 내면은 그걸 원하는 거야. 평화롭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지금 건드리니까 내가 지금 반대 성향으로 지금 자꾸 나오는 거예요.
육체 에너지와 결단력은 관계의 친밀함 정도나 심미적인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친밀감 있어야 돼. 내가 전투적으로 싸우는 그 사람한테는 별로 그런 성적 에너지가 안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리브라, 이 화성이요, 리브라가 가장 잘못 들어간 별이에요. 원래 화성 리브라가 왜 마스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 저기 양자리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반대편에 있으니까 자기가 전사 옷이 아닌데, 자꾸 얘기하잖아. 귀부인 옷을 입고 전투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그 지금 현상인 거예요. 그 귀부인 옷을 입고 자기 에너지가 맞지 않는데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 근데 본인은 이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원래 싸우지 않고 그 전략적인 것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략가인 거야.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싸움은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본인이 나가서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싸움은 화성한테, 그 저기 양자리한테 시켜야 돼. 얘가 좋아하니까. 일단은 어쨌든 마스 리브라는 잘 해야 건강해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마스 리브라. 이제는 싸우려고 한데 그냥 피해요. 원래 리브라가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별자리예요. 리브라 자체가. 근데 지금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원래 리브라 성향이 그런 별자리예요. 네, 똑같아요. 금성적인 게 리브라잖아. 금성적인 게 그 황소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